안녕하세요. 임상심리사 2급 4과목 임상심리학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. 네. 임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. 임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심리학에서도 이제 진단하고 평가를 주로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언제, 어디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역사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온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많이 다루고요. 그래서 임상심리학이라는 개념이 그런 역사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개념을 잡을 때요. 여기에서는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개념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뒤로 하고 단어를 있는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임상심리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습득할까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 부분은 임상심리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평가와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할때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이제 관찰, 면접하는 거를 이제 면담이라고 하고요. 사람 얼굴로 보는 거. 그리고 그 온,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대부분의 자료를 습득해야 하고요. 그리고 거기에 임상심리사가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학습한 내용들을 결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또 여기에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열심히 학습해 주시면 좋겠고요. 세 번째는 이 임상심리사가 이제 관찰과 면담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고, 이제 수검자가 왔을 때 경험한 거고, 이제 임상심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전의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물론 그 이론들은 사실 뭐한 학기 각 이론마다 사실 한 학기의 정도의 부분인데 이런 이론들을 계략적으로 어떤 이론들인지를 여러분이 우선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행동주의 이론이라든지 뭐 애착 이론,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심리학 에서 또 심리학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. 이런 부분들을 학습해서 이제 임상심리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이제 또 심리치료 부분.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제 심리치료인데요. 그 심리치료에도 또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이론에서는 정신분석, 인지행동, 인본주의 개인. 이것이 이제 사실 가장 심리학에서 역사적으로 길고 오래됐고 그다음에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심리치료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다루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또 행동주의 이론 이것과 같이 결부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섯 번째는 또 임상심리학이 최근 들어서는 다른 여러 학문과도 이제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뇌과학 이 부분이랑 많이 연결되어서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정서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들은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인 학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었던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과 심리치료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 뇌과학과의 연결성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뇌의 여러 부위에 대한 이름들과 그다음에 이런 역할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리적 역할에 관한 부분인데요. 이
사람을 다루는 이런 휴먼 서비스 직업 분야에서는 사실 이 윤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윤리적인 부분을 다룰 텐데요. 이 윤리적인 부분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. 임상심리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 윤리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지, 그리고 뭐 비밀 유지라든지 또 부모, 청소년, 아동,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윤리적인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섯 번째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역할, 기능,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때 어떤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사실 이제 이론서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이론서도 한계가 있고, 강의에도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이론서에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계략적으로 더 정리된 부분들을 저희가 강의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, 저희가 계략적인 내용을 좀더 요약하고 정리해서 강의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임상심리학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